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녀석이 있다. 바로 폭탄 먼지벌레. 먼지를 일으킬 만큼 빨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먼지벌레라고 한다. 종에 따라 먹이와 습성이 제각각인데 바닥에서 죽어가는 크고 작은 곤충, 축축하게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폭탄 먼지벌레에는 왜 폭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진짜 폭탄을 가지고 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 덩치는 몇백 배나 커다란 녀석이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처절한 몸짓. 그 원인이 작은 벌레라니 더 기가 막힐 뿐이다. 작다고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 2cm가 채 못 되는 몸통 안에 화학물질 창고와 독가스를 만드는 방이 따로 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꽁무니의 근육은 조준도 가능하나.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대포,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라고 부른다. 밤이 되면 돌이나 나뭇잎 밑에 숨어있던 폭탄 먼지벌레는 밖으로 나와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곤충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존재다. 꽃을 피우는 식물의 수정을 돕고 몸집이 더 큰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 폭탄 먼지벌레가 생태계에서 맡은 역할은 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숲의 청소부. 길지 않은 여름밤, 눈에 보이는 족족 체액을 빨아먹고 흙으로 돌려보낸다. 곤충이 많은 여름밤, 두꺼비에 만찬이 시작된다. 두꺼비나 개구리는 살아있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빛깔이나 모양, 냄새가 아니라 움직임에 사냥의 본능이 발동한다. 두꺼비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다행히 여름밤의 숲에는 먹이가 지천이다. 더 이상은 접근 금지. 끔찍한 고통에 오줌마저 지린다. 먼지벌레의 배에는 두 개의 저장고가 있다. 한쪽엔 과산화수소를, 또 다른 쪽엔 하이드로퀴논을 각각 저장한다. 위기가 닥치면 두 개의 물질이 연소방에 모이고 여기에 효소를 더해 뜨겁고 폭발력 있는 독가스를 만들어낸다. 100도에 가까운 열과 냄새, 그리고 폭발음이 동시에 생기는 독가스는 연달아 여러 번 발사할 수도 있다.
한 번 돈가스를 경험한 두꺼비는 이제 어떻게 할까?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두꺼비는 폭탄 먼지벌레의 움직임에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빨리 지나쳐가기를 바랄 뿐이다. 폭탄 먼지벌레는 살아남았다. 몸집이 큰 양서류가 작은 곤충을 먹는다는 자연의 원리는 이제 폭탄 먼지벌레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진화의 달리기에서 몇 걸음 앞섰다. 35만 가지가 넘는 모습으로 진화한 딱정벌레 중에서 획기적인 독가스 전략으로 또 하나의 가지를 뻗은 폭탄 먼지벌레는 숲의 생태계를 정복하게 될까? 밤이 깊어지자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났다. 고슴도치다. 가시를 온몸에 두르고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지만 고슴도치는 저돌적인 사냥꾼. 뾰족한 입에 걸리면 가차없이 먹어치운다. 코를 연신 실룩거린다. 시각보다는 후각에 의존하는 사냥.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는 고슴도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연속 공격도 소용없다. 독가스는 고슴도치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폭탄 먼지벌레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다. 고슴도치를 만나면 도망만이 살 길이다. 생태계는 먹고 먹히면서 평형을 유지한다. 그 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양서류는 물리쳤지만 폭탄 먼지벌레를 압도하는 천적이 있었다. 독가스를 가졌다고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다. 독의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한다. 사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한여름밤의 꿈. 그래도 두꺼비와 개구리를 물리친 폭탄 먼지벌레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언제